예, 3월 25일 교정경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 이 본문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졸업한 제자들이 가끔 금요일이나 이렇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해요.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죠.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주로 학교 얘기를 하겠죠. 학교가 지금 뭐 신축하고 있다. 또 후배들이 날로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학교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 애들이 막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막 짜증내면서 왜 우리 졸업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항의 아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보다 후배들이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냐? 학교가 날로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져야지 너희 좋은 거지. 너희 때가 제일 좋았고 그 이후로 학교가 막 안 좋아졌다 그러면 너희가 좋겠냐 그렇게 기분 좋은 나무랩을 합니다. 애들로 샘을 내는 거죠. 제가 이 학교 온 지가 이제 2020년 왔으니까 4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이제 5년 차 들어가는 길인데 확실한 거는 그때보다 우리 학교 그때부터 계속 보면 상승세인 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뭐 한두 요인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모든 교사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비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지불,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물론 학교란 현장이 갈수록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많죠. 뭐 일단 자원 자체가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회 현상에 따라서 뭐 인권의 문제나 교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예민한 문제들이 학교에 막 중복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벽화에 봐도 요즘 애들 참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나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어제 오늘도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많은 걸림돌이나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을 그 좀 더 좋은 길로 열어주고 싶다. 그런 어떤 존귀한 사명 이걸 감당하겠다는 바로 목표가 온 교정 가운데 있고 거기에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이름 없는 저 들풀도 먹이시고 솔로몬 입은 어떤 왕복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도 입히시고 그들도 먹이시는데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 너희들에게 안 하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라고 나무라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 또 바른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것들이 함께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건강하고 또 오늘도 무사히 학교 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이렇게 분리할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어떤 장애물이 오든 간에 여전히 주님께서 동일하시니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이시니 걱정하지 말고 또 학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흔히 아는 그 가스펠송 가사 중에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오 신실하신 주. 예,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맡겨도 염려하지 않을 뿐이죠.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도
그 믿음이 배신당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개치 않으시고 식은치 않으신다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니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3월 한 달도 앞으로 모든 날도 함께 짐을 나눠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3월 잘 마무리하시고 한 주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